불측풍우하고 인유조석화복이니라. 하늘에는 불측풍우, 아까 나왔네요. 헤아리지 못하는 바람과 비가 유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날씨라고 해도 돼요. 천이라는 건. 그래서 날씨에는 또는 하늘에는 우리가 갑자기 비가 오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불고 또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맑듯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것처럼 인유조석화복이니라. 사람도 아침 저녁으로 화복 재앙과 복이 유 있다. 아침에 복이 일어났다가 저녁에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가 또 금방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불측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유조석화복이다라고 그랬는데, 미기 삼척토하얀 남보 백년신이라. 미기 삼척토, 세자 되는 흙, 삼척은 자척자니까 그렇죠. 세자 되는 흙으로 미기, 아직 돌아가기 전에 난보, 지키기 어렵다, 보존하기 어렵다, 백년신, 백년의 신, 몸을. 100년간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을 잡는다면 그때 동안 우리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어렵다. 이기 삼척토하야. 이미 세자 되는 흙으로 토락하고 나서도 난보 100년뿐이라. 무덤분자죠? 100년 동안 무덤을 보존하기가 어렵다. 100년이면 3대를 지나서 약 4대 정도, 그렇죠. 4대 정도 흘러가게 되는데, 그 4대까지, 3대까지 무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도 어려운 게 세상사다. 그런 것 같아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목유 소양이면 즉 근본고의 지엄무하여 동양지재 성하고 그랬네요. 목유 소양, 나무에 소양, 기르는 것이 유 있으면, 근본고, 근도, 본도 다 뿌리니까, 뿌리는 고, 견고해지고, 지엽, 가지와 잎사귀는 무, 무성할 무자니까요. 무성해져서 동양지재 성하고, 동양지재, 지금도 쓰죠? 마룻대 동자에 들보량이라고 해서 집을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두 기둥이니까, 마룻대와 동양과 같은 그런 제목이 성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무를 잘 가꾸면 뿌리가 튼튼해지고 가지와 잎사귀도 무성해져서 아주 큰 제목이 되기도 한다. 수유 소양이면 물에 기르는 것이 있으면, 즉 천원장이 유파장하여. 천원, 샘의 원, 근원 원자예요. 샘의 근원이 장, 원래 씩씩할 장자죠. 샘의 근원이 씩씩하다라는 건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유파, 흘러가는 물줄기도 장 길어져서, 물줄기에 물이 적으면 오다가 사라져버려, 그렇죠? 그래서 물줄기에 물이 많으면 물줄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네요. 관계질이 박하고, 관계, 관계 수로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죠. 관자도 물대다. 계자도 물대다. 그래서 물을 대는 이익이 박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확물이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면 농사에 얻을 수확물들이 많아진다. 자, 나무 이야기하고 물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뒤에 인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인유 소양이면 사람도 기르는 것이 있으면, 즉 치기대의 식견 명하여. 치기가 대 커진다. 치와 키가 커지고, 치는 자기의 목표를 말하는 거고, 키는 기운을 말하는, 기세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목표와 기세가 커지고,
식견. 이때 견자는 견해 견자에 볼견자가 아니라 식견이 명 밝아져서 충의지사 출이니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이 출 나올 것이니 가불양제 불량하면은 기르지 않다. 앞에 가짜가 할 수 있다니까 기르지 않을 수 있다. 어조사 제가 문장 끝에 오면 물음표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나무와 물을 잘 기르면 이런 효험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잘 기르면 결국은 충의지사가 많이 배출될 것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신자는 인력 신지하여 5월이 개 형제요 그랬네요. 자신자, 자신을 믿는 자는 인력 신지하여 남도 또한 그를 신 믿어주어서 지자가 끝에 오면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자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5월이 개 형제다. 오나라 오 월나라 월 오나라와 월나라가 개 형제 모두 형제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원수지간 와신상담의 고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원수지간이죠. 그렇게 원수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믿었게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어준다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의자는 인력 의지하여 스스로 자신이 의심을 하는 자는 인력 의지하여 남도 또한 그를 의심하여 신 외 개 적국이라 신 외 자신 위에는 개 모두 적국 말 그대로 대적하는 나라 싸워야 될 나라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만큼 스스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과잉 일반화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시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었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현상. 이걸 자기 과잉화 현상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자면 영어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이 점수가 아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 뭐 이 정도 뭐 이번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내가 영어 점수 높일 수 있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과잉화 현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나는 이번에 영어 공부를 못 했네. 야, 영어 공부를 못 하면 언어적 감각이 떨어지나 보다. 언어적 감각이 떨어지면 국어도 못 하겠네. 이번에는 어떻게 잘 봤는데 다음에 시험 보면 국어도 못 볼 것 같아. 국어도 못 보고 영어도 못 한다면 아무리 잘해도 공부 못 하겠네. 아, 이렇게 하다가는 공부 못 하겠네. 에이, 그러면 공부 포기하자. 나 같은 놈은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걸 자기 과잉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해버린다면 다른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의 행동에 믿었지 못한 결과가 온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의인 막용하고 용인 물은이라. 의인 사람을 의심하다. 막용 쓰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의심을 했다면 막용 쓰지 마라. 또는 의인에서 의심스러운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라. 아니면 사람을 의심했다면 쓰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용인 물의니라. 일단 사람을 용 썼다면 내가 채용을 했다면 물의 의심을 하지 말라. 꼭 뭐하고요? 찜찜하게 써놓고 나중에 뭐하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모든 잘못된 결과를 그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그래서 용인 물의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풍간운, 풍간이라는 책인 자세히 밑에 추석에도 나왔듯이 할 수 없는데 풍간이라는 책에 이르기를 수저 안
수저 천변하는 고가사해 저가조니와 그랬네. 수저 밑젖자죠. 물 밑에 어 물고기. 천변 하늘가에 기러기. 니기. 기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세춧자 모양이니까 세 모양 게 기러기 모양이 이게. 이게 뭐냐면은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 이건 뭘까요? 사람 인자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들어갔느냐? 기러기 한자인데. 근데 이제 이 기러기를 원앙새도 후대에 선물했지만 사실 옛날에 기러기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혼인을 청할 때 기러기를 한쌍 들고 가서 그걸 상에 놓고 절을 올리죠. 이걸 조난내라고 그랬죠. 전안내라고 해서 이건 재물 올릴 전이라고 그랬죠. 전. 그러니까 기러기를 재물로 올리고서 예를 취하는. 그래서 기러기 한 쌍을 딱 상에 올려놓고 신랑 신부가 서로 절을 하면서 이제 식을 하게 되는데 이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선두고 대장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날아갔죠. 그래서 기러기 안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항이라고 읽죠. 안항 기러기 줄 줄항이 때 줄 한 줄 두 줄 할 때는 항이라고 읽죠. 그래서 안항하면 뭘 말해요? 남의 형제를 우리가 안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기러기가 이렇게 순 서열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형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안항은 잘 계신지 하면은 당신 형제들은 잘 있는지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이렇게 뭐를 하느냐 하면 인간들처럼 예를 아는 동물. 쉽게 말해서 순서를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이 기러기가 한번 짝을 정하면 평생 그 짝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짝이 죽어도 혼자 산다고 그러죠. 인간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사람인 자를 기러기는 사람처럼 예를 아는 동물이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사람인 자를 집어 넣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요즘 뭐 그 죽으면 직접 울지는 못하고 어디 가서요? 화장실에 가서 막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부부가 살다가 갑자기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파트 10층에서 남편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슬퍼하다가 이제 관을, 운구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관을 이렇게 비상계단으로 해서 들고 내려오는데 10층에서 들고 내려오다 보니 너무 무거워서 한 3층 내려왔을 때 이게 관이 옆에 있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충격으로 죽었던 부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잘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이제 또 폭삭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남편이 또 슬피 울면서 그렇죠. 여기 이제 관을 또 운구를 싹 해오는데 첫 번째 죽을 때는 뒤에서 슬퍼서 막 따라오다가 두 번째 이번에 죽을 때는 앞에서 막대기를 딱 들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부딪히려면 조심하라. 부딪히려면 조심하라는 거. 또 부딪혀서 3년 또 살게 만들 일이 있냐고. 그런 거 보면 기러기만도 못한 것 같아. 그렇죠? 자, 하늘 가로 날아가는 기러기 천변안이라는 게 하늘 가, 저기 하늘 가니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서 날아가는 기러기라는 표현이에요. 천변안은. 고가사에 저가조. 높아도 가사. 쏠 수가 있다. 자, 쏠다라고 할 때는 사자죠? 근데 쏘아서 맞추다라고 할 때는 석이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고가사해라고도 하지만 고가석해에서 쏘아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라고 해요. 높아도 쏘아 맞출 수가 있고 어조사 해자는 의미 없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저가조. 이때 앞에 있는 수저할 때는 명사로 밑저자인데 여기 사람인자가 들어가면 낫다저자예요. 나자도 가조. 조는 낚시조, 낚시하다조. 낚시할 수 있다. 아무리 물고기가 수천 미터 아래에 있어도 그 물고기를 뭐 할 수 있죠? 낚아 올릴 수가 있다. 저 하늘 가로 날아가는 멀리 날아가는 기러기도 뭐 할 수 있죠? 화살로 쏘아 맞출 수가 있다. 그렇지만 유유인심 지척간에 지척인심 불가련이라. 유유인심 지척간. 지척간은 지척지간이라고도 하죠. 어조사 지자를 써서. 지척천해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자가 자척자죠. 지척천해. 아까 우리 물가에자 나왔는데 지척이 천해다 라고 해서 지척이 천리다. 가까운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주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척이 천리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자가 여덟치, 팔, 여덟치를 말하죠. 이건 한자. 그래서 지척이라는 건 여덟치 한자인데 이건 정확하게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아주 가까운 짧은 그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지척천해 하면은 짧은 거리가 천해다라고 해서 4세기부터 한 5세기경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의 한나라 때 전례가 됐죠. 그런데 전례가 되었는데 인도 승려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구마라습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의 그 번역한 스님이 있었는데 한문으로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이야기도 잘 안 통하고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는데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인도 승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중국 스님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말이 지척천해. 가까이 있는 거리가 서로 거리는 가까운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천해.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해서 가끔 예, 뭐 부부간에 이야기하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될 때는 뭐죠? 지척천해죠. 그렇죠? 유유인심 지척간에 오직 사람의 마음이 지척간에 유있다.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데 그 지척인심, 지척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불가할 수가 없다료. 헤아릴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높이 나는 기러기도 쏘아 맞출 수 있고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도 낚시에 낚을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헤아릴 수 없어야 세상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헤아릴 수 있었다면 아마도 온전한 부부는 거의 살아남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제 추측컨대 헤아릴 수 있었다면 백쌍 중에 한 쌍이나 끝까지 살아남을까?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부들은 도중에 다 아마 소위 말하는 파경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한데 그렇다라는 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장자의 부채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어느 장자가 길을 가는데 이제 막 만들어진 무덤 앞에서 부인이 소복을 입고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무덤에 대고. 그래서 장자가 야, 그 남편이 더워서 그렇게 부채질을 해주십니까? 라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왜 부채질을 하십니까? 빨리 풀이 나라고 부채질을 하는데 왜 풀이 나라고 부채질을 하십니까? 했더니 남편이 죽을 때 하는 말이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 시집가지 말라고 해서 빨리 풀이 나야 새로 시집을 가도 되는데 남편이 분명히 그 말 했으니까 이게 지척인심 불가료인 것 같아요. 화호 화피 난화고리요. 화호. 이때 화자는 그림화가 아니라 그리다 화. 그래서 화호 하면은 호랑이를 그리다. 화피 가죽을 그리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리는데
가죽을 그린다. 난화골,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리는데 가죽을 그리지만은 뼈를 그리기는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호랑이 그림 중에 혹시 뼈 그려놓은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한 폭도 못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뼈가 안 보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지인 지면 부지심이라는 거네요. 지인, 우리가 사람을 알지만 지면 얼굴만 알아요. 부지심,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얼굴만 안다라는 것은 겉모습만 대략 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알 때 얼굴은 알지만 그 사람의 마음, 즉 깊은 속내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공화하되 심격천산인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대, 마주하다 대자죠. 대면하면 얼굴을 마주하다. 공화, 함께 공자죠. 공은 손이 두 개가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된 손 두 개가 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두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손을. 그래서 함께 손을 뭐 하고 있느냐. 마주 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공이라고 하죠. 얼굴을 맞대고 공화 함께 화 이야기를 하지만 심격천산 마음은 천산이 격하고 있다. 격은 그렇죠. 우리가 격세지감할 때 격은 사이가 이렇게 떠 있는 걸 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간자를 써서 간격이라고 하죠. 격은 사이가 이렇게 떠 있는 걸 격이라고 해요. 격세라는 건 세상에 이렇게 틈이 벌어진 걸 말해요. 사이가 떠 있는 거. 격세지감이라는 건 세상에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른 걸 격세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심격천산하면 마음이 천산 동안 천 개의 산이 각 뭐 하는 거예요? 사이가 떠 있다.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저 천 개의 산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대면 공화,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은 저 부산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가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주로 남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렇죠? 해고 종견 전하 인사 부지 시민이라. 마르다 곧자네요. 그래서 해고 파다가 마르면 종견저. 자, 종자 뒤에 동사가 오면 앞에 있는 종자는 거의 대부분 부사로 쓰여요. 마침내 끝내 그런 뜻이. 마침내 견저 파닥을 밑을 견 본다. 그래서 파다가 마르면 마침내 파다 밑바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사 부지심이니라. 사람은 죽어도 부지심,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강태공이 말하기를 범인은 불과 역상이오 그랬네요. 무릇 범, 사람은, 무릇 사람은 불과 할 수 없다. 역상. 역자가 원래 거스를 역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미리 역, 미리라는 뜻이 있어요. 미리 헤아리다라는 뜻도 되고 뒤에 있는 상자는 우리가 보다라는 상자예요. 그래서 역상하면은 미리 헤아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인 불가 역상한 무릇 사람은 미리 헤아려 볼 수가 없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행동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90 노인분들도 이혼을 아마 하시는 것도 이게 불가 역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수는 바닷물은 불가 두량이니라. 말두자죠. 량자가 이때는 헤아릴 양.
그래서 두량 하면은 말로 헤아리다 해서 바닷물은 한 말 두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 엄청난 물을 한 말 두 말로 언제 그걸 셀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미리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쓸 때 해소 불가 두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경행록에 이르기를 결원 어인을 위지 종화요 사선부리를 위지 자적이라. 자, 이것도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윗자를 중심으로 가끔 이 지자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지자가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올 때는 이게 을을이라고 하는 조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무어라고 위 말한다. 자, 무엇을 무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는 물론 100%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자가 윗자 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앞에 반드시 어떤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지자 자리에. 그런데 그걸 강조해 주려고 앞으로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지자를 집어넣어 둔 거예요. 자, 여기도 결원 어인 요게 위지 할 때 지자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는 위 결원 어인 종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결원 어인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원 어인 하면은 남과 어인 이때 어조사자가 좀 어렵지만 누구 와과라는 뜻이에요. 남과 결원 원한을 맺다. 지 그것을 종화라고 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안 되셔도 뭐 다음에 또 한번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윗자를 중심으로 지자가 뒤에 오면 이 지자를 가리키는 건 대체적으로 앞에 온다. 반대로 만약에 윗자 앞에 지자가 오면 목적격 조사로 풀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무엇을 뭐라고 말한다. 자, 그럼 다시 보면은 남과 원한을 맺는 것이 그것을 종화. 이때 종자는 시종자가 아니라 뿌리다, 심다 이런 거. 그래서 종화하면은 재앙을 위 종 심는다고 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으면 그 원한 관계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나쁜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재앙이다. 재앙이 거기서 시작이 된다. 사선 불의를 위지 자적이니라. 이 사자는 버리다, 놓다 사자니까 선을 사 버려두고 불의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자적,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말한다. 선을 버려두고 하지 않는데 왜 자기 스스로 해치게 될까요? 선을 버려두고 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져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그 선하지 않는 행위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약청 일면설이면 변경상 이별이니라. 약, 만약, 청, 듣다. 일면 할 때 면 자는 한쪽, 한 면, 한 방향, 뭐 그런 뜻이에요. 한 방향의 설. 이야기만 들으면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변견 이때는 똥이 보인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변자는 곧 바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변견하면 곧 보다. 뭘 보느냐? 상이별. 서로 이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곧 바로 서로 이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와 B가 싸우고 있어요.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A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야. 야, 너가 잘했네?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오락구나하고 B한테 가서 따져서 둘이 싸움이 더 커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이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양면설.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 결정을 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자, 포난엔 사 음욕하고 포난 배부를 포자에 따뜻할 난자니까 배부르고 따뜻할 땐 사 음욕 음탕한 욕심을 사 생각하게 된다. 기한엔 발도심이니라 기 굶주리고 한 추울 때는 발도심 도심 도덕에 대한 심, 마음이 발 틀어난다. 자, 배고프고 추울 때는 도심,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도죠. 그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그 도가, 도에 대한 생각이 왜 드러날까요? 굶주리고 추운데. 배부르고 따뜻할 땐 사람이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제간에 조금 여유가 없이 힘들고 힘들게 살 때는 동생이 형을 도와주고 형이 동생을 도와주는데 여유가 생겨버리면 형이 동생을 도와주기보다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보셨구나 그런 경험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여유가 없을 때는 동생이 형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유가 생겨버리면 형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 같아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남자들은 쉽게 말하면 월급 100만 원 받을 때는 집에 갈 때 붕어빵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아껴서 사가요. 그렇죠? 근데 월급을 천만 원 받으면 아가씨들이 있는 집에 가가지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쓰고 집에 갈 때는 그렇죠. 절대 붕어빵 못 사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는데 호나는 사음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